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뻔히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목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목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닙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타기성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곽상은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한 법사위 해고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입니다.